높은 집은 조망조화 좋고 낮은 집은 나무 보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자, 부동산 정책 목표는 어쨌든 지금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예요. 네?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안 하면은 소비가 안 일어나요. 생산도 안 해요. 네? 소비가 안 일어나면 생산도 안 해요. 그리고 생산성은 굉장히 많이 또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재고 물량도 좀 많아갖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기업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하게 만들고 돈 자체는 계속 지금 이 저물가를 조금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이 점점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얘를 상승하게 하려면은 돈을 푸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돈의 교환 가치를 높이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물건이 3개가 있는데 돈이 1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얘 교환가치 하나당 100원이 되는데 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뭐 또는 그럼 얘 생산 안 하고 얘를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돈이 하나가 더 100원이 더 있어야 얘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예요. 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럼 이 돈이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금으로 가든 부동산으로 가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오죽하면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는 이런 속담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은 풀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는 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는 대출 규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물론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구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부동산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야 돼요. 기존 부동산의 수익성을 악화시켜야지만이 돈이 부동산으로 안 들어가요. 이걸 사면 수익이 안 나야 돼. 돈은 어차피 일로 들어갈 것 같아. 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막는 수밖에 없어. 이걸 막는 게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로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해요. 개발을 못하게 해 막. 에? 그러니까 우리 막 공급이 안 일어나네 이런 말 하잖아요. 개발에 대한 이득이 발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 세금을 많이 내게 해요. 특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유에 대한 규제를 해요. 보유에 대한 규제. 그리고 양도에 대한 규제를 해요. 이제 남는 것도 다 뺏어가요. 예?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추가과세. 양도에 대한 규제도 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임대료 상승 상한제, 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활용에 대한 규제를 해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활용하는 것 자체도 규제를 해요. 그죠? 다 막았어요. 살 때 규제, 개발에 대한 거, 보유에 대한 거, 양도에 대한 거, 활용에 대한 거. 부동산으로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막았어요. 다 막았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나올 건 다 나왔다예요. 이것도 랠리의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규제 끝났다 이제. 예? 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완으로 나와요. 보완. 예? 이 정책에 대한 보완. 추가 지정. 보완 추가 지정밖에 없어. 그렇죠? 자, 다 막았어.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거예요? 돈 갖고. 다 막았어. 다 막으면 안 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막아도 해야 돼. 다 막으면 수익성이 떨어져, 그냥. 떨어져. 어쩔 수 없어. 해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 인상해요. 그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했어. 내가 그래서 팔았어. 나라는 똑같이 세금을 걸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수를 핑계대고 걷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떨어지니까는 조세의 전가는 매수자 몫이 되든지 아니면 임차인의 몫이 되든지 가진 사람은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지.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본전 생각나니까. 다 막는다고 해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막아도 할 게 없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펀드 할 거예요? 돈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있는 거 갖다 쓸 거예요? 있는 거 갖다 쓰면 제가 그때 돈 얼마 필요한지 말했죠. 밥값. 밥값 계산하면
1년에 얼마 든다고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부부들이 40년이 살아요, 40년. 이제 60세 은퇴해서 100세 시대예요. 40년을 살면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하루에 5,000원씩만 계산하자고. 한 끼에. 한 끼 5,000원이면 하루에 만 원. 한 끼에 만 원. 그죠? 한 끼에 만 원이면은 세 끼면은 3만 원. 365일. 1년에 얼마 바깥? 그러니까 만 원. 만 원, 만 원 곱하기 하루에 3만 원이잖아요. 그죠? 3만 원.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365 하면 얼마예요? 대충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 그죠? 1,000만 원인데 40년 살아요. 바깥만 얼마예요? 어, 4억. 바깥만 한 4억 정도 들어요. 바깥만. 아, 그냥 5,000원만 쳐도. 5,000원 훨씬 더 들지 않나요? 네. 반찬 가게에서 요만한 통에 들어 무생채가 3,000원 하던데, 보니까. 네. 그럼 나머지 뭐 경조사비 내고 뭐하고 하면은 보통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최저가. 그 정도는 있어야 그냥 사람처럼 살아요. 한 달에 250만원 있어야 경조사도 참여하고 오는 전화 받으면서 살아요. 그냥. 그러면은 250만원이면은 1년에 얼마죠? 10개월에 2,500, 3,000만원. 그쵸? 3,000만원. 40년 살면 얼마? 12억. 그냥 12억 정도 있으면 대충 살아요. 그냥 있는 거 쓰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살 거예요? 이 돈이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돈을 벌어오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돈이 이자를 벌어오게 하는 행위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은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되게 오야야 그냥. 그쵸? 근데 요즘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돈을 맡겨봤자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줘요.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 돈 갖고 우린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돈이 계속 없어져요. 돈이. 돈이 계속 없어지면 12억 있어야 살 수 있어요. 12억 있어야. 그죠? 12억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이게 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져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걸 경험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뭐, 돈보다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돈이 먼저 죽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은 다 막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참 정부에서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부동산 규제는 하면서 또 부동산 리츠는 또 활성화를 시키거든요. 간접 투자예요. 여러 명이 모아서 사는 건 또 활성화를 시키고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경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롯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걔네들이 기술력만 갖고 있으면 주식 가격이 그만큼 나갈까요? 주식이 미래 청산 가치잖아요. 그 회사의 미래 청산 가치. 그러면은 그 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롯데칠성이 강남역에 땅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주식 가격이 그렇게 나갈까요? 안 나가요. 기업 가치도 떨어지게 되죠. 주식, 부동산 떨어지면. 분양가 상한제 효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4월인가요?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전매 기간 내 매각 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전매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아마 인근 시세 80% 미만으로 될 것 같은데 80%에서 100% 사이에 분양한 거는 8년 동안 못 팔아요. 그리고 80% 미만은 10년 동안 못 팔아요. 분양을 받아봤자. 10년 동안 못 팔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팔아도 LH에서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해요. 시장은 매물이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된 배경은 기존 아파트가 있고 이거를 이제 기준가격, 기준 아파트를 기준가격으로 봐요. 기준금액이라고 보고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내면 추가 이익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돈이 막 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을 하는 거죠. 얘가 올라가니까 기존 아파트도 또 올라가는 거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못 올라가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제도도 써요. 그래도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죠. 그렇죠? 자, 세상에 팔 수 있는 매물은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과 추가 분담금을 낸 조합원밖에 없어요. 조합원은 전매 제한 없어요. 준공나면.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되면 준공날 때까지 못 팔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이 되면 준공날 때까지 못 팔아요. 그냥 짓는 기간에 못 팔아요. 짓는 기간에 못 파는 거는 규제가 아니에요. 짓는 동안은 원래 안 팔아. 짓는 동안 왜 팔아요? 다짐을 올릴 거 뻔한데. 예? 규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처럼 느껴지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못 팔아요. 조합 설립 인가 나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받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준공 되거든요. 재개발은 여기서부터 못 팔아요. 준공 될 때까지. 근데 재건축은 여기서부터 못 팔아요.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은 되게 사업이 느린 것처럼 보이고 재건축은 사업이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제자 붙은 사업이 원래 다 늦어요, 원래. 왜냐면 사람들끼리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특히 서초구는 뭐 절반이 뭐 변호사고 다 그런데 얼마나 말이 많겠어. 그러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조합 설립 인가를 최대한 늦게 내요. 최대한 늦게 내면서 이미 다 진행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은 자기네들이 전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규제를 받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일부러 안 내요. 최대한 늦게 내요. 최대한 늦게 내면서 일은 막 빨리 다 해놨어요. 빨리 다 해놓고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서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되고 되게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재건축은 안 그래요. 좀 이런 현상을 띄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관리 처분이 되고 아파트가 되는 동안 이주 철거를 하고 아파트가 되는 동안 안 팔아요. 안 팔고 입주가 되면 올라요. 입주가 되면 또 왜 오르는지 아세요? 신규 아파트 본인 아파트 입주해 본 사람 없으세요? 층 낮아도 지 아파트 나 지 집 나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가보면은 높은 집은 조망 좋아졌고 낮은 집은 나무 보유 좋아.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입주하면서는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로 인해서 또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기존 아파트 소유자랑 조합원, 현재 소유자들만 또 파는 시장으로 다가와요. 앞으로는 신규 분양받는 사람은 매도자로서의 시장에 참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매도자로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10년 동안 자기 이득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야. 일단 말로만 발생한 거고 말로만 더 올라서 좋겠다지 못 팔아 일단. 무슨 말인지 가세요? 결론은 돈을 벌려면 10년 안에 우리가 돈을 벌고 하려면은 소유자로서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중간에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하건 집값이 오르건 간에 내가 차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내가 재건축 재개발의 소유자가 되든 기존 아파트를 사든 어쨌든 간에 소유자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10년 동안. 근데 뭔 분양을 받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럼 2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15년 동안 무주택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못 팔아요. 25년 동안. 25년 세 번이면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는 거예요. 세 번도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면서 25년 두 번이면 끝이에요. 30살부터 남자 30살부터 경제활동 했다 치고 25년 두 번이면 끝이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하여튼.